만나면 좋은 친구 MBC.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안동의 35번 국도를 따라 오랜 전통과 뼈대 있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오늘은 길을 떠나볼 텐데요. 안동의 35번 국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적인 큰 어른이신 태계 이황 선생의 흔적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35번 국도에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우리의 전통유산과 정신문화를 만나는 여정. 태계 선생과의 만남을 첫 여정으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길을 떠나고 있는 대마기행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예, 우리나라의 양반이라고 불리는 고장이 있죠.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안동을 찾았습니다. 예, 그래서 안동을 오기 위해서 제가 어제부터 양반 행세를 하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원래 양반 하려면은 제가 드라마 때 이렇게 얘기 뒷짐을 짓고 약간 걸음걸이를 팔자로 하면서 이리 오너라 멀리 대고 이리 오너라니까 이리 이리 아, 평생 모습만 해봤으니 이 양반이 잘 안 되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할게요. 네. 자, 오늘 대마기행 길은 우리의 정신문화 세계 출발이 어디고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우리의 유교 또 우리 선조들의 이 정신세계를 한번 살펴보고 또 새로 단장한 것도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동 속으로 그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보시죠. 레디 고! 와. 안동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시대에 발맞춘 현대적 방식의 전통체험까지 함께하는 여정이 35번 국도에서 시작됩니다. 안동시 토산면의 35번 국도변을 달리다 보면 유독 옛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태계 선생의 인생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과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손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들어올 때 보니까 성림문. 네. 뭐 예사롭진 않아요. 예. 성림문의 의미가 뭐죠? 성. 예, 성인 성자. 예. 임말 임자 문자로 되어 있는데. 예. 성인이 그만. 우리 저 전통 육아에서는 성인 하면은 공자님을 두고 의미합니다. 네. 그만. 태계 선생님 태어나실 무렵에, 즉 1501년도에 태어나실 때 어머니의 꿈에 성일이 여러 제자들과 함께 동네 어귀에서부터 쭉 들어오시면서 이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꿈을 꾸셨어요. 예. 그래서 이 집으로 들어오시는 꿈을 꾸셨습니다. 예. 그래서 학봉 김성일 선생님께서 공자님께서 임성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임자 오셨습니다. 해서 문을 한판 달 때는 성인 성자를 앞에 넣어가지고 성인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성인이 임했다. 예, 이렇게 이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성인이 그렇죠? 오셨다. 노송정 고택은 태계 선생께서 태어나 분가할 때까지 살면서 학문에 정진했던 생가이기도 한데요. 1454년 단종 때 지어진 500년이 넘는 고택으로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형태와 품위를 갖추고 있으며 태계 선생과 관련된 여러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그 노송정이라고 네. 현판이 붙어있는데 노송정이라는 유래는 예, 언제부터? 예, 늙을 노자, 솔송자, 정자정자 예, 예.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늙은 소나무, 나이 많은 소나무가 사랑하는 그런 정자다라는 아, 의미인데 이 태계선 조부님께서
조부님이 이 개자 양자, 예. 즉 호를 노송정이라고 합니다. 호를 노송정. 또 그 바로 이 향나무를 심어서 사랑했다. 예. 그건 무슨 의미냐면 이 소나무가 향나무가 그 세한 후조 소나무 같이 예. 공자님 그 세한 후조와 같이 세모에도 세한이 연말이 되어도 뭐 삼남만상 전부 낙엽이 져도 소나무만은 푸름을 청청 푸름을 간직하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학업 공부하는 사람은 학문하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점점 더 푸름 정도로 열심히 정진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른 소나무처럼 늘 변함없길 바랐던 선원의 뜻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태계의 조부의 고든 마음을 알 수 있는 글귀도 눈에 띄었는데요. 네. 옹루무괴. 네. 옹루무괴라고 했는데 디벅자, 셀루자, 읍슬무자, 부끄럽겠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집에 비가 새도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아, 비가 새도 의미인데 부끄러움이 비 새인데 부끄러울 일은 없거든요. 오히려 부끄럽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집에는 남이 집 밖에 남들이 흉볼 그런 말거리, 얘기거리가 없다. 그 정도로 집 안에서는 청미가 깨끗하게. 깨끗하게 네. 그 자기 조심해서 상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주의. 찾아오는 손님은 절대 빈입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종가의 깊은 내력 덕분에 저도 다가와 함께 차를 대접받으며 잠시 쉴 수 있었죠. 우리 태계 선생님은 뭐 인품이야 말할 수 없지만 총선으로서 우리 선생님은 이런 인품 이거나만큼은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 그런 인품이 있으시다면 그 늘 학문 성장하시는 데 있어서 목표 항상 학문의 목표를 얻었던 하면 세상 이치에 세상 이치. 삶의 이치 인간의 삶의 이치에 이거는 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옛날 사람이건 지금 사람이건 여자건 남자건 다 통할 수 있는 이치가 공통 이치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이치, 삶의 이치. 보람 예. 이런 것들 이걸 학문과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학문의 그 깊이가 있고 또 학문 지속성이 높아가고 그 다음 또 학문의 목표가 높아집니다. 학문 목표가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좀 남기지 않으셨나 이렇게 봅니다. 예. 명당 중에 명당으로 손꼽히는 노송정에서도 가장 기운이 좋은 곳으로 꼽으라면 바로 태계 선생께서 태어나신 방인데요. 후손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까지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여기는 곳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야, 좀 협소하지만 너무 예. 아무것도 비치가 안 됐어요. 예. 그대로. 옛날 방은 이렇게, 옛날 방은 이렇게 규모가 작습니다. 아, 규모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네모 반듯한 네모 형이 돼 있었고 이 방이. 전체 이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네, 중심에 위치해 있고 그래도 천정은 높아요. 예, 천정은 높아요. 예.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옛부터 그대로 보존해 오신 거죠. 예, 그대로 보존해. 이런 창살이나 이런 창문이 참 예쁘다. 예쁘네요. 예. 이것도 열어볼까요? 네네. 이거는 대청도 아니고 텐마루. 예, 텐마루입니다. 예, 텐마루. 마루. 예, 태실방에 이 때문에 방 앞에 있는 마루. 네. 한 번만 나가보시죠. 네, 나가볼까요? 예. 예. 우와, 앞에 그냥. 이 참 햇볕이 여섯 떠가지고, 해가 여섯 떠가지고. 예, 동쪽이고. 동서남, 서, 북. 동서남북이 다 햇빛이 여기 다 보여. 전부 이 방을 중심 이 방을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 특히 와. 가장 실감 나는 거는 보름달 달빛 달뜰 때 보면은 달빛이 떠가지고 이
야당 골목 골을 따라서 아, 골 따라 아. 빛이 막 볼 수 있습니다. 태계 선생께서 태어나신 곳이어서일까요? 저에게도 아주 좋은 기운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피난 가지 않고 지켰을 정도로 대대손손 지켜온 노송정 고택. 대학 교수로 퇴직 후에 노송정으로 돌아온 이창건 종선 부부의 일과에서 청소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택 체험장으로 문을 연 후에 방문객들이 부쩍 늘어난 탓에 늘 손님 맞이를 준비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하네요. 최정숙 총부님도 자부심 없이는 할 수 없는 막중한 소임을 평생 묵묵히 해오고 계십니다. 네, 한옥에는 사람들의 입김과 이제 불을 떼서 연기와 온기로 이렇게 오래 지탱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제 청소를 안 할 수 없고 어떤 날이든지 예, 별로 안 깨끗한 것 같아도 주구장창 청소합니다. 태계 선생의 발자취가 시작된 노송정에서 선원의 뜻을 기리며 뜻깊은 하룻밤을 보내는 여정도 아주 좋겠지요. 35번 국도에서 이어지는 이 길도 태계 선생의 발자취가 서는 곳입니다. 태계 선생께서 이 길을 걸으시면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죠. 아니 보니까 풍경이 남다르네요. 자, 저도 그럼 이 풍경 속으로 그림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봅니다. 태계 선생께서 공부하러 오가는 길에 꼭 지나쳤다는 이곳은 몇 년 전에 유명 드라마에 소개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림 같은 길과 물과 풍광을 따라 농암 종택에 이릅니다. 야, 왜 산세가 장난 아닌데요. 곳곳에 좀 예사롭지 않은 바위들이 막 그냥 붙어 있는데 와.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농암 선생 고택이군요. 네, 그렇죠. 아주 경치가 좋은 농암 고택으로 네.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농암 선생은 태계 선생과도 교류했던 분으로 정치적 격동 속에서도 아주 정의로웠다고 알려져 있지요. 예, 제가 알기에는 이 농암 이연보 선생이 어부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까? 유명합니다. 어, 예. 그런데 와 보니까 이 종택이 네. 곳곳에 네. 아, 꽤 넓으네요. 예, 뭐가 잘 모르는 위치를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뭐 있고. 예, 지금 농암종택은 대문채를 들어섰는데요. 네. 어, 저 안쪽까지 상당히 그 분강서원하고 안쪽에 애일당 또 강각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예. 현재 이 위치에서는 안쪽이 조기가 오른쪽이 사당입니다. 이현봉 선생님을 모신 사당이고요. 그 앞쪽이 안채입니다. 안채. 그리고 바라보이는 요 큰 건물은 사랑채. 사랑채. 네, 사랑채고. 아,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종택이 원래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네. 옮겨왔다고 말씀. 네, 분천리 분강촌에 있었는데요. 어, 이 안동은 안동댐이 어, 들어서면서 어, 많은 이렇게 동성마을이 수몰됐어요. 그중에 이제 분강 이 농암 종택도 어, 그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걸 종선 어른이 예. 곳곳에서 이제 어, 그 여러 곳에 이렇게 놔둔 것을 어, 다시 이곳으로 모아서 어, 그 현 위치와 똑같이 해서 이곳에 자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한옥 체험 공간으로 거듭나서 인기몰이 중인 곳이기도 하지요. 네, 이 보이시는 군부당. 예, 여기가 농암 이연보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또 여기서 만년에 89세에 돌아가신 곳이기도 한데 여기서 세상을 떠나시기도 하고 네, 네. 여기는 지금 생사를 다하셨네.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장소죠. 경관도 그렇게. 아름답고 예. 앞에 이 낙동강의 흐름이 아주 절경입니다.
농암종택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문중의 중요한 일은 모두 이곳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네요. 수몰 때문에 곳곳에 흩어졌던 종택은 2007년 분강서원까지 이곳으로 이전돼서 완전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지금은 분강촌이라고도 불립니다. 농암 선생은 효자였던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농암 이연보 선생님은 선조 임금 때 그 효절이란 시호를 받을 정도로 조선 시대 전국에서 딱 유일하게 한 명인데 이분입니다. 그분이 받으셨어? 예, 우리 농암 분이 받으셨고요. 선생께서 부모님의 생일이 되면은 네. 주변에 연륜이 비슷한 80세 어르신들을 다 모아서. 네. 뭐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네. 다 모아서 경로 잔치를 했는데요. 80세 어르신들 앞에서 뭐 67세의 농암 이연보 이분이 색동 옷을 입고 거기서 떼떼 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요? 하기 위해서. 예. 그죠. 예.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부모님을 예, 극진한 효도군요. 예. 어? 67세라면 그 옛날에 대단히 노인이거든요. 그럼요. 예.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땐 다 수염 다니고 예. 할아버지가 다 아버지나 뭐 아들이나 비슷비슷했겠네요. 어. 자, 이번엔 농암종택의 절경을 가장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선이 놀다 간 곳, 신선이 논유는 곳. 이렇게 얘기도 되겠어요. 이 앞에 바라보이는 절경, 그리고 뒤에 아름다운 산. 이야, 여기서 멍 때리기 좋다. 네? 너무 이건 멋있잖아요. 어? 요즘 젊은 사람들 오면 일부러 여기서 멍 때린다고 할 거예요. 물멍, 산멍, 하늘멍 다 때리는 거죠. 어? 아까 낙동강에 그 1400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분강천의 풍광을 하고 있어요. 아, 이 앞에 내가가요. 고색 창연한 고택의 멋과 함께 눈앞에 펼쳐지는 산과 강을 만끽하고 싶다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동호를 끼고 달리는 35번 국도변에는 태계의 선생의 흔적과 함께 중요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한 곳이 있어 제가 찾아가 봤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세계 유교 문화 박물관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유교 박물관이라는 처음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여기는 보고 만지고 체험형 디지털 박물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곳에는요. 다른 컨벤션 센터가 있어가지고 국제 회의도 할 수 있고 또 중요 학술 대회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조성돼 있다고 그래요. 컨벤션 센터 안에. 자, 그럼 가보시죠. 자, 이거 뭐야 또? 추상적인 유교 문화를 과연 어떻게 접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는 공간이었는데요. 근데 어디 계신가? 어, 예. 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네, 여기는 네. 이제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까지 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나 이제 유교에 관심 없는 어른들도 쉽게 유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 야, 주제 영상.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 미디어 타워에서는 이제 네. 각각 네 가지 면에서 인, 의, 예, 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 의, 예, 지. 네, 네. 앞에 보이는 이 부분은 이제 저기 보이는 저 남성분이 인을 이제 무용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아. 네, 좀 추상적이지만 이제 유교의 예술적인 면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주 멋있고 근사한데 네. 네, 저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네. 들어서면서 제일 눈에 띈 것은 아카이브 미디어 아트 타워였는데요. 유교의 핵심 사상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곳은 이제 박물관의 가장 시작점으로 이제 유교가 낯선 사람들이 이제 유교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뭐 인의 예지라든가 관혼상제 그런 것들에 대해 개념을 약간 이해하는 공간입니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우리 유교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형님들이 다 나왔네. 응? 뭐 이분이 공자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공자, 맹자, 순자, 시대순으로 맹자. 그렇습니다. 네. 시대순으로. 네네. 공자, 맹자, 순자의 사상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유교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베트남 유교의 역사가 뭐 볼 수가 있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저 조선 시대의 선비들 같고. 네, 관복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으로부터 베트남인데. 네, 중국으로부터 많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1000년 이상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이제 관복이나 문화, 뭐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전래되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뭐 중국, 우리나라, 베트남 비슷비슷하군요.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베트남은 많은 이제 중국이나 또 몽골, 또 추후에는 프랑스에 이제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의 유교는 이제 점차적으로 저항적이거나 이제 호국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유교를 보고 만지는 디지털 체험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가 있어서 일 알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 노노에서나 이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이 합쳐진 라키비움 개념의 복합 문화 공간이 주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다 이거 유교에 관한 책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유교 문화나 이제 역사, 뭐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 4,000권 이상 있습니다. 4,000권 이상. 네. 그렇게 보니까 뭐 현대인들이 읽을 만한 책들도 많이 있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우리 고전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 왔다 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남기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제 유교 문화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옛날 문화 또 속칭 뭐 꼰대 문화 이런 것들이 유교에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교의 새로운 면, 긍정적인 면 그리고 좀 이렇게 엄청나게 긴 이제 역사 그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그런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면은 네. 우리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줘야 된다고.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들어와서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올 것 같아. 아닙니다. 책 네. 독서 좋아하고. 아, 일단 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네. 여기 오래 머물긴 합니다만 일단 한 번씩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아, 누구든지. 왜냐하면 예, 여기가 이제 조명이 좋아서 사진을 많이 찍는 공간이기 때문에. 포토존이에요? 네. 그래? 그럼 말씀. 네, 제가 선생님 한 장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 사진 잘 나온다면 또 그건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찍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어때요? 저 좀 잘 나왔나요? 자, 이제 유교 박물관을 마치고 다음에는 한국 문화 테마파크로 한번 자리를 이동해 볼까 합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 마을에 시간여행을 그쪽으로 떠나볼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시죠. 저기 좀 산 밑에 가보겠습니다. 한국 문화 테마파크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예술과 놀이, 교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소성된 곳이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 산성마을로 가는 출발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성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산성마을은 조선시대 16세기 산성마을을 모티브로 한 컨셉이고요. 네. 임진왜란 전후 시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럼 어디로 좀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가시죠.
한국문화 테마파크는 16세기 조선시대 마을을 재현한 삼성마을 구경부터 시작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안동에서 의병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조선시대 백성들의 생활을 엿보고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의병 체험관부터 만나보시죠. 일본군은 동래성을 보며 동래성의 백성들은 참혹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영상을 보니까 저도 애국심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진주성을 포하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의병들이 모여들었다. 김승길의 풍문을 받고 진주성으로 모인 의병들은 진주 목사 김시민을 위시한 관군과 합세해 결전을 준비한다. 아, 영상을 잘 보았어요. 영상을 잘 봤는데 그게 뭐 일본 놈들이 우리 양민을 학살한 거니 뭐 한두 건도 아니고 오랜 기간을 두고 그렇게 우리는 백성들 괴롭혔잖아요. 그리고 볼 때마다 영상이지만은 피가 쏙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의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의병을 지원해가지고 전쟁으로 한번 제가 나갔을 거예요. 전쟁터에 아마 어느 남자든지 다 저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어디 가만히 백성 안 지키고 혼자 아니 여기 살 수는 없잖아. 선생님이 의병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기서 의병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시대 산성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곳 의병체험관은 16세기 진주성 전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체험관입니다. 진주성? 네, 진주성 전투요. 실제 의병 전투에 사용되었던 천자총통, 비격진 철례, 돌, 활 등을 이용해서 전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이곳에서 무기 설명을 들으시면 바로 저곳에 들어가셔서 의병 전투를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의병 전투를 저기서 네.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3D 인터랙티브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전쟁이다! 이야, 곳곳에 완전히 불타가지고 끓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네? 와! 얼마나 실감이 나던지 제가 실제로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것 같던데 활도 쏘고 폭탄도 던지면서 최선을 다해 적을 무찔렀습니다. 야, 정말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지만은 당시 선조들의 애국심을 잠시나마 뜨겁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현비 숙녀 변신방이네? 네. 이곳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신분으로 변신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그래요? 우와, 여긴 화사한 의상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네. 네. 원하는 의상을 빌려 입으시고 테마파크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사진 촬영도 하시고 다른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관복도 있고 임금님복도 다 그런 거 있어요? 네, 기생복도 있고. 나는 기생은 아니잖아. 관복도 있고 여기 세자천릭도 있는데 선생님 한번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입어보시겠어요? 의상뿐만 아니라 소품까지 두루두루 갖춰져 있어서 무엇을 입고 어떻게 변신해볼까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추천해 주시는 대로 세자 천릭을 입어봤는데요. 이 천릭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옷으로 주로 군복이나 행차복으로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했던가요? 세자 천릭을 입고 나니까 백성뿐만 아니라 조정 대신들 걱정도 해야 할 것 같고 큰 책임감이 몰려오더라고요. 여기는 선비 체험관이고요. 선비 체험관. 네. 농암의 효, 퇴계의 경, 월천의 춘 정신을 배워볼 수 있는 체험관인데요. 농암의 효. 선비 정신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상호작용형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즐겁게. 네. 되게 선비들은 무겁잖아. 네. 네. 여기는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해보실 수 있어요. 게임을 통해서 즐겁게 경험을 체험을 할 수 있다.
먼저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부린 효자 농암 이연보 선생 체험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춤을 잘 따라해서 동작 인식이 잘 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글쎄 지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퇴계의 기 최적법으로도 유명한 활인 신방도 따라 해볼 수가 있어요. 몸이 상쾌하지 않는가? 아날로그 세대인 저도 아주 재밌게 체험했습니다. 실감나는 체험을 만끽한 후에는 공연을 보며 잠시 쉬어갈 수도 있지요. 이것은 문화 테마파크 안에 있는 설화 극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수목금 일주일에 3번 2시에 공연을 한대요. 저는 뭐 처음 보는 공연이라 무슨 쪽 공연인지 모르는데 아마 재미있겠죠. 함께 따라가 보시죠. 상설 공연으로 뮤지컬 히든 카드가 상연 중이었는데요. 공연은 3D 입체 미디어 영상과 LED 특수 소품 등을 활용해서 아주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했습니다. 난 세상의 물건을 공평하게 구매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산성원의 보물을 훔치러 들어간 도둑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퇴계의 성악십도가 바로 보물이었던 거죠. 도둑들은 성악십도에서 퇴계가 남긴 훌륭한 유산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직접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는 뭐 후배뻘 되는 배우들의 공연이라 애정을 가지고 흐뭇하게 관람을 했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 이렇게 좀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아, 애들 드셨어. 자 공연 잘 봤고요. 캐릭터들이 아주 재미있어요. 정말 도둑들이지만은 미워하지 할 수 없는 그런 도둑. 그리고 뭐 착한 도둑이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해주니까 짧은 공연이지만은. 많은 사람이 즐거울 것 같아요. 만동에서 많이 오겠어요. 그 공연 때 완전 찾아오지요. 이제 방학도 되고 이제 가족들이 많이 이곳에 놀러 온다면은 저희들이 또 공연도 더 즐겁게 관람할 수 있을 거라. 이 배역하면서 힘들진 않아요? 이 무대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는 게 이제 정말 물론 무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구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게다가 저희가 하는 짧은 극을 통해서 이 극 속에 있는 교훈과 스토리와 이 희노애락 이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온전히 전해주는 게 쉽지 않다. 조금 더 생각하고 더 자연스럽게 관객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냥 한꺼번에 쫙 얘기하는데 왜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저 막내 동생 제가 잘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잘하고 싶은데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항상 자책하면서 그렇게 그래도 매번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술에 배부른 건 없어요, 그제?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경험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문착해 나가면서 자기가 경력을 쌓고 지식을 쌓고 싸워 올라가면서 하나의 배우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배우는 꿈은 영원한 거야. 나도 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내 꿈은 또 아주 저 위에 있어요. 다른 걸 또 하고 해보고 싶은 그런 멋진 꿈이 있다고. 이 배우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죠? 내가 뭐 너무 장황하게 얘기 들어서 미안해요. 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까 부쩍 드네요. 여러분들 꿈을 신고 가는 그 여러분 어린 배우들에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다라고 내가 아까 느꼈어요. 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
다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단계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재능들이 아주 너무 특출하고 좋아. 아주 캐릭터들이 잘 잡아 재밌고. 뮤지컬 기능가들 많이 보러 오세요. 테마파크 한쪽에는 조금 더 모험적으로 몸을 풀 수 있는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여기는 완전히 군부대의 유격장을 연상시키는 유격훈련장 같아요. 거긴 어떤... 저랑 삼성마을에서 의병체험을 하고 오셨잖아요. 네. 의병체험을 위해서는 체력을 단련해야겠죠. 이곳에서는 체력을 단련하고 무예를 연마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도 이런 어떤 훈련장이 있었을까? 있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둘러본 소감은 우리 전통과 옛 것을 현대로 가져와서 디지털화시켜서 현대인들의 체질에 맞게 현대인들이 볼 수 있게끔 흥미롭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아주 다채롭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한국문화 테마파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옛기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예안현으로 많은 선현들을 배출한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지금은 마을 구석구석이 예술적 감성이 녹아나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야, 무슨 꽃이야 아주. 응? 돌담길에, 기와 돌담길에 예쁘게 펴있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아, 오늘 네, 우리 마을까지 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옛기 마을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옛기의 지명이 어디에서 유래된 거예요? 우리가 76년도에 안동 빼버린 해 가지고 집단 이주를 이쪽을 했었습니다. 오, 네. 집단 이주를 이쪽을 했는데 집단 이주를 하면서 한 여러 가지 생활 자생 능력이 자꾸 이제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게 되니까 마침 그 서울에 어느 작가가 우리 마을을 찾아와가지고 예. 이 마을을 내가 한번 예술 마을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마을을 예술의 끼가 있는 마을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예술을 할 수 있도록군 예. 그렇게 마을 이름을 바꾸면서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하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옛기 마을이다. 네.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새 단장을 해온 골목은 다양한 테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예전의 관공서 건물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롭게 변신을 했죠. 여기는 금민당이라고 네. 옛날 선성현 선성현 그 건물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옮겨놓은 예, 거기 관할을, 있던 건물을 관할을 예, 관할을. 예. 요 장부당이라 가는 거는 네. 그 동원에서 문서고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 이제 장부당. 아, 문서고 문서 보관. 예, 문서 보관한 장소. 본래 안동 시에 그 수몰이 돼 오면서 행정 그 출장소로 돼 있었더랬는데 우리 마을에서 댐 주변 지역의 수계 자금을 가지고 이 마을에서 불화를 받아가지고 현재 마을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옛기 마을의 정체성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 지금 갤러리 전시, 아 전시, 예, 작품 전시를 한 곳으로 바꿔놨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뭐예요? 문서 보관소. 여기는 지금 현재 카페. 카페. 예, 마을 카페로 이제. 아 그래요. 예. 이곳은 안동 지역에서 3.1 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곳으로. 유림과 기독교인 그리고 식민 통치 기관이었던 면사무소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안동 지역 3.1 운동에서 큰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로 거듭난 근민당은 안동댐 수몰 전에 예안 면사무소의 출장소로 썼던 곳이에요.
한옥의 멋과 운치가 작품과 어우러져서 아주 품격 있는 여정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야, 아 지금 뭘 갈고 계세요? 예? 커피 원두를 갈고 있습니다. 커피를 갈아 왜? 아니 콩을 갈아야지 왜 또 커피를 가세요? 어? 이번에 맷돌이라는 건 콩 갈아가지고 두부 만드는 건데, 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어, 그건 전 예전에 우리 저 고향에서 네. 콩을 갈아가 두부를 쏘고 비지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건 좀 두부만 만드는 건 아니. 두부도 갈 수 있어요? 여기 콩도? 이거는 커피 전문으로만. 아, 커피 전용. 예. 아, 그게 맛이게 커피. 이거 두부로 갈게 하면 맛있어요? 드리. 훨씬 더 부드러워요. 향이? 예. 부드러워요? 예. 아, 그래요? 진하고 부드러워요. 어. 아니, 잠깐만. 이게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힘드신 것 같아. 어, 이거 뭐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어떻게 머리를 써? 손님들한테 체험해보시라고. 어, 체험해보세요. 한번 와서 해보세요. 예. 예. 근데요. 어, 수도. 너무 고운 가루 너무 맛이 탁해져서. 아, 그렇겠네요. 저도 그 아니 한번 좀 두 점만 좀 만들어주세요. 묵직한 맷돌로 손수 드립하여 내린 커피. 그 맛이 무척 궁금했는데요. 그윽하고 깊은 향부터 전해져 와가지고 기대감을 높여주었습니다. 맷돌 드립의 깊은 커피 맛. 아주 특별한 맛으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다른 곳 어디에도 없는 이 카페만의 특별한 커피. 기회가 된다면 꼭 맛 좀 보세요. 이 끼마을과 인접한 손성현 문화단지에는 새로 복원된 예전의 동원과 객사를 만나며 한옥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길을 따라 이번에는 선성 수상길로 향합니다. 안동호의 시원한 바람과 팍 트인 풍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안동호의 부교를 놓아 조성한 선성 수상길은 수위 변동에 따라 부교가 낮아지기도 하고 더 높게 뜨기도 하는 그런 구조예요. 최근 가뭄이 심해서 부교가 많이 낮아진 모습이었는데요. 너무 좋네요. 조금 오면은 해가 질 무렵이 다 됐습니다. 니은눈 해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물속에 예한 국민학교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수몰된 거죠. 아, 여러분 보세요. 힘들게 철봉에 매달려서 운동하는 모습. 저기 고학년 학생들의 달리기, 마침 육상 선수들 같죠? 나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땅 소리만 나면 달려가려고. 선성 수상길 가운데쯤에는 수몰된 예안 초등학교의 흔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 두 발 아래 잠겨있는 예전의 예안면은 학교와 면사무소가 있는 큰 마을이자 기름진 옥토가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로만 남아서 고요한 물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안동에서 35번 국도변에 있는 도산 지역에 아주 귀중한 유물을 유산을 보았습니다. 예, 그 귀중한 유산을 시대에 맞춰서 네,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맞춰주는 그러한 체험을 해봤습니다. 몸소 해봤습니다. 아, 참 이게 전통과 이 뿌리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오늘이 미래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날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디오.
원고지심. 옛것을 익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안다고 했던가요? 한국인 마음속에 큰 어른이신 태계 선생의 발자취를 첫 발로 시작한 안동 35번 국도에서의 여정.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새롭게 재해석하며 요즘 시대에 맞는 문화적 감성까지 충족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